아우, 김준수 씨가 부르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두 분 엑스칼리버의 두 주역 모셨습니다. 뮤지컬 돌의 상징. 지난 2010년부터 뮤지컬 관련 상이란 상은 무드를 입쓴 김준수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무림 고수 중에서도 초특급 고수들만 한다는 사자후. 오, 저 사자후 하는 생존 인물 처음 봐요. 사자후의 무공을 갖고 계신 분, 목소리 하나로 어떤 무대든 그야말로 날려버리는 뮤지컬 여제 신영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참 반갑고요. 게시판이 아침부터 아유 두 분 팬들로 가득합니다. 아유, 벌써 시끌벅적하네. 준수 씨한테는 지나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 왕이라고. 우리 왕 납치셨다고. 아유. 윤상원님이 어제 엑스칼리버 보고 왔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샤아더 최고. 감사합니다. 샤아더라고 부르나 봐요. 예, 제 네, 닉네임에 예. 네, 아더를 합쳐서. 아더를 붙여가지고. 네, 명세무님, 지난주에 신영수님 공연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요. 너튜브에서 맨날 아비의 죄를 듣고 있습니다. 진짜 라이브가 최고예요. 해주셨고,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이유미님, 준수! 준수님을 이렇게 아침부터 보다니. 오늘은 사장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끝까지 보라를 볼 거예요. 이러다 잘리는 거 일 중이신가 봐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나 봐요. 사장이라고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사장님도 아니고. 신은일님, 신용숙 마마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세리님, 사장님 몰래 알바하면서 몰래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너무 기대된다고. 박유진님, 야, 시아준수 보는 맛에 산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어제 저녁에도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오. 같이 이렇게 어제 공연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막 목 다음날 아침에 목이 아프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지금 확 잠겨 있네요. 아, 지금 잠겨 계신가요? 네. 안 되는데?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세봤더니 뮤지컬 관련상을 30개 넘게 받았어요, 준수 씨가. 와. 그런가요? 몇 개 받았는지 알아요, 혹시? 뭐 사실 세어본 적은 없어서. 네. 트로피만 쫙 모아놓은 공간이 집에 있나요? 뭐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좀 일부. 그치. 예. 그치. 근데 다 모아놓지 못해요. 부럽다. 자, 신영수 씨, 뮤지컬 여제란 칭호, 이게 여제라는 말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좀 과하게 붙여주셨네요. 이런 말 들을 때 어떠세요? 그냥 뭐랄까 좀 부끄럽고요. 네. 여제라는 칭호는 이렇게 많이들 불러주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많이 불러주세요. 여신. 아니, 특히 사자후가 사자후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소리로 막 보통 이제 날아가고 김용 소설에 많이 나오는. 그렇죠. 예, 빽 소리 지르면은 다 쓰러지는. 아니, 좀 너무 무섭지 않나요? 가장 경지에 다다른 무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앞에서 김준수 씨 부르는 넘버 들어봤는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 많이 뜨겁죠? 지금 앞에서 이렇게 문자도 많이 왔는데. 네, 이번 재연 엑스칼리버에서 또 추가된 곡 중에 한 곡인데요. 그만큼 더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넘버인 것 같아요. 그 곡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네네. 곡이거든요. 이번 공연부터 새로 추가된. 네네네. 근데 저 곡 진짜 부를 때 옆에서 약간 이렇게 리듬이 타지면서 너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곡이. 지금 이 뮤지컬 보러 무대를 찾는 관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뮤지컬 찾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방역 준수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서 어렵게 보는 관객들이잖아요. 네. 더 좀 각별하고 고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배우로서도 물론 무대라는 건 정말 소중했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그런 소중한 무대에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서
관람해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더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객분들께서도 요즘에 공연 보실 때 다 그 방역 절차 다 밟으셔야 되고 또 3시간 내내 마스크 쓰고 있으셔야 되고 정말 극장에서 저희가 철저하거든요. 이게 조금만 내려도 그냥 어셔들이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올리라고 어셔라고 해요. 하나요? 네네. 네. 거기서 도움 주시는 분들.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정말 너무나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 공연이 지금 이렇게 무사하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엑스칼리버 이게 2019년에 출연을 했었고 네. 2년 만에 무대인데 엑스칼리버 어떤 내용 뮤지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엑스칼리버는 우리 샤 아더가 샤 아더가 아더가 이 나라를 이제 앞으로 그 처음에는 이 샤 아더가 굉장히 평범한? 순수하고 평범한 그러한 청년이었다가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난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잠재력을 또 일깨우고 그러한 성장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보통 원탁의 기사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네. 아도왕 이야기. 네. 기네비어, 랜슬롯. 맞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부터 만화로 다들 많이 보셔가지고 맞아요. 원탁의 기사. 이번 공연이 초연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추가된 곡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네 곡이나 저희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창작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오히려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어서 초연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또 좋았던 부분들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래서 이 네 곡이 추가가 됐는데 아더 곡이 또 두 곡이나 추가가 됐잖아요. 준수 씨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추가가 됐군요. 그래서 이 아더의 역할이 훨씬 더 멋있어지면서 저희 작품이 이번에 완전 그냥 이건 재연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공연이다. 사실 이번이 초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처음 무대 쓴 게 많으니까 그런 또 요소들이. 많이 변화돼서. 네, 또 예전에 보신 분들도 약간 그런 비교를 하면서 또 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고 아무래도 더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그거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은지님이요. 너튜브에서 배우분들이 8초 동안 공연 홍보하는 영상 봤는데 영숙 배우님은 노래하면서 여유롭게 하는데 준수 배우님은 몇 마디 못하고 마이크를 뺏겼어요. 네. 허지웅 쇼에서 못다한 홍보 멘트 마무리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이거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더의 그런 왕으로서의 무게를 느끼면서 평범한 소년에서 이렇게 왕의 무게를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과 우여곡절 그리고 심경 변화 등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걸 비추어서 빗대어서 느껴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서사극입니다. 서사극이다. 네. 어때요? 이렇게 보시기에 준수 씨 무대에서 후배잖아요. 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수는 그 저랑 이제 여러 작품을 또 했어요. 그리고 준수의 첫 작품인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작품을 저희 같이 했었어요. 모차르트에서 뭐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남작부 모차르트를 후원해주는 남작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첫 작품을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준수가 첫 그 뮤지컬이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준수를 후원하고 이랬던 지지하는 마음이 사실 지금까지도 준수가 어떤 무언가를 해도 물론 제가 후원한다고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지지하는 마음을 남작부인 같은 마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연 때부터도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준수가 지금도 이렇게 솔로 하는 부분을 제가 그 다음 신에 나가야 돼서 그 뒤에서 보고 있으면 준수는 온 몸으로 해요. 온 몸으로 그냥 이렇게 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그냥 온 몸을 바쳐서 내일이 없니 준수야? 내가 맨날 내일이 없니? 내일 생각 안 하니? 약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온 몸을 바쳐서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존재감, 파워, 그 에너지가 관객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초연 때는 진짜 너무나 소년 막 이랬었었는데 그 모차르트 초연 때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에 지금은
명칠상부 뮤지컬을 배우를 진짜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가끔은 막 아우 존경스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선배한테 이런 얘기 듣기 어려운데.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오늘, 최고예요. 네. 오늘만 사는 준수 씨는 오늘만 사는 준수 씨는 우리 선배님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명승란의 이제 그냥 뮤지컬 여제 이를 떠나서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야, 아 오늘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 신영숙이라는 장르가 탄생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역할을 봤을 때 이건 신영숙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감정이 들게 하는 하나의 그런 장르가 정말 된 듯한 네,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곧 장르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숙이 곧 장르다. 자, 두 분의 명장면 우리가 좀 모아봤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가봐야겠죠. 분위기라도 좀 느껴보시죠. 들어보시죠. 다급해보라고 살아있었어. 그래서 날 버린 거야 멀리. 이게 신영숙 씨 아비에제가 나오는 제목이죠. 엄청난 악역입니다. 악역의 끝. 맞아. 왕이 된다는 것 좋다. 와. 아 좋다. 본인들 이렇게 그 공연하는 목소리 이렇게 따로 소리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죠. 무대에서 공연을 하지 예. 저의 노래 소리를 따로 막 그렇게 네네, 듣는 그렇죠. 경우는 없죠. 여기 들어보니까 네. 어때요? 잘해요? 부끄럽네요. 네. 자, 신영 씨가 모르가나 역할이고 진수 씨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아도왕 역할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죠? 네. 이야기 안에서. 네.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더의 이복 누이인데 그 왕과 왕비의 적법한 어떤 딸이에요. 근데 아더가 태어나면서 제 왕권도 다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나름 이유 있는 이제 제 네네. 입장에서는 이유 맞아요, 있는 네. 이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워요. 네. 그런 악역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네. 제 본심과는 다르게 제 본심과 제 신영숙으로서의 본심 아 제 신영숙의 본심은 그냥 마냥 예, 괴롭히고 싶지 않죠. 정말 남자뿐인과 전혀 반대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마음이 한쪽 구석으로는 좀 아픕니다. 저 네. 후원을 해주던 입장에서 네, 예. 이제는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네, 아주 끝까지 아주 네, 괴롭힙니다. 네. 우리 에이미님이 공연 봤는데요. 두 분 다 너무 멋있었고. 근데 사람들이요. 매 공연마다 요거는 애들립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엑스칼리버 공연하시면서 애들립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아더는 1막에서 애들립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허용해줘요? 예, 어느 정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배우들이 어느 정도 그런 자유도가 있습니다. 네, 있고 저 지금 제가 공연을 네 번째 아마 제 기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번 다 지금 다 다른 버전으로 벌써 다 했어요. 매번이 에디션이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네,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와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그렇지. 뭐 사실 저 그런 약간의 애드립은 저에게 그렇게 막 큰 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재밌게 매회 꾸며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그 제일 어렸을 때 나왔을 때 아더가 이렇게 막
언덕에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네. 말들을 찾을 때 네, 맞아요. 그 말들 이름을 약간 네. 그렇게 항상 예쁘게 너무 귀엽게 맞아요. 거기서 지금 아마도 이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아마 관객분들이 마스크 안에서 아~ 이러고 있지 않을까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사랑이 느껴지네. 이게 그냥 평소에도 남작부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좀 각별하죠. 아 그래요? 신랑이라는 네. 시간. 어때요, 신영수 씨는 그 무대에서 애들립 할 기회가 있나요? 저는 이제 애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은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지. 이제 저는 이 각 마법을 부릴 때 그 구음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예. 귀신처럼 하는 그런 음들이 있는데 그날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예, 그러한 어떤 구음은 항상 좀 자유롭게 조금씩 멜로디가 안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아~ 즉흥적으로. 네. 그렇지 자유도가 네. 있는 거네 그러면 네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도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씨가 연기하는 아더 6세기경 영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자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야 오늘 너무 쉽다. 이 아도왕의 전설에는 늘 등장하는 항상 등장하는 검이 하나 있습니다.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엑스칼리버, 2번 엑셀레이터, 3번 엑스레이. 어렵다 이거. 와. 어렵다고. 힌트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어렵다. 않은데. 어려워.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를 주기도 참 힘들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아 김준수의 꽃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펴지고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뮤지컬 여제 신영수 씨, 뮤지컬계 흥행 보증 수표 김준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지은님, 김준수 배우님 목격담 제보예요. 최근에 병원 들렸는데요. 오 잠깐 병원 얘기해도 되나? 병원에 들렀는데 거기 배우님을 우연히 봤어요. 아무도 모르게 수술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천사 날개 제거 수술이요. 요즘 엑스칼리버에서 열연 중이신데 날개 티가 안 나는 걸 보니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친 것 같아 한편으론 안심이 되네요. 팬들 몰래 수술한 거 인정하시나요? 날개를 제거해도 천사의 아우라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천사 시야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준수 파이팅! 이거 언제까지? 천사 시야가 뭐야? 보여주세요. 아,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좀 제가 하는 거지. 해주세요. 15년 전에 했던 거라. 15년 뭐 눈 깜빡한 사이면 15년이지 뭐. 근데 아직까지 시키셔서. 네? 15년 뭐 에이 금방이에요. 여기 카메라 여기. 아 잠깐만 영수 누나가 정면에 계시니까. 네? 없다고 기대된다.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해줘요. 귀엽다. 아, 했습니다 방금. 너 못 봤어. 다시 한번 앵콜.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무도 못봤어요. 했다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 걸로 치고. 천사다. 아이고. 천사. 아 저 순간 저도 내가 병원을 언제 갔었지? 병원 간 기억은 그 코로나 검사밖에 없는데. 신은일님이요. 영숙 배우님 출연하신 엑스칼리버 보고 왔어요. 역시 우리 마마님 작품이라 기대하고 봤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자리가 앞쪽이었는데 배우님 가까이 올 때마다 엄청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배우님이 개인적으로 향수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에서 나는 향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 아니면은 제가 그냥 배우님한테 너무 취한 걸까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마마님. 너무 감사하네요. 향이 났다고. 향까지 맡아주시네. 얼마나 심취해 있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아침부터 보통 이 시간에 노래하신 적 있으세요? 아, 이 시간에는 많이는 없죠. 제대로 불러본 적 이 시간에. 그러니까, 네, 별로 없는 잘 없죠. 네. 한번 좀 부탁드렸는데 네. 이렇게 또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거의 자고 있죠 아직. 저희 공연 충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신영숙 씨가 부르는 아비의 죄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준비 괜찮으실까요? 네. 지금 들어도 되겠죠? 네. 자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시죠. 대낮처럼 밝고 도밤의 축축한 빛 등을 오싹해 하는 전율을 느껴봤나 심장을 가르는 검티 검은 꿈 혼자인 적 있었나 공포에 떨어봤나 잔혹함에 완벽하게 굴복해봤나 태양 앞에 목숨을 걸고 거래를 해봤나 지옥의 문 앞에 서본 적 있나 아비의 죄가 내 십자가냐 나 쉴 곳이 있어 지옥과 저주 그게 이제부터 내게 구원 햇빛에 낀 어린 시절 미련 따위 버렸어 이제 숨어 살지마 진실을 바로 봐 당하지 않으리라 맞서서 싸우리라 준비해 웃어주며 죽음의 반격을 이 손끝의 승리를 마침내 붙잡으면 그들의 입에 걸릴 후회의 말들 역사는 그제서야 결국 완성되리라 마침내 구원받고 모두 제자리로 아비의 죄가 내 십자가나냐 나 쉴 곳이 있어 지옥과 저주 그게 이제부터 내겐 구원 Vincolo Fatti inimico Di secto sagita mia età 야 찢었다 진짜 찢었다 아니 야. 이렇게 부를 거면서 왜 이렇게 엄살을 야 이렇게 부를 거면서 엄살을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야 장난 아니다 이거는 공연장에서의 진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이게? 공연장은 이제 그 공간감도 있고 예. 음향도 뭐 비할 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자우라고 하는구나. 네네. 아. 거기서는 막 용이 불을 뿜듯이. 와.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야.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오전 11시에. 그러니까요. 와. 야 대단합니다. 저 사실 들으면서도 새삼 아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고 계시지. 대단하다 진짜.
아, 정유라님, 가경숙, 박영환님 미쳤다. 3928님 소름. 진짜 이게 지금 라이브인가요? 박상선님, 아비의 죄는 라이브로 안 들으면 유죄. 오, 유견지님은 오전의 넘버라니 역시 클라스가 다릅니다. 임현정님,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눈에 눈물이 고여요. 이 감동적인 음색을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딱히 이렇게 막 관리를 많이 타고났다? 들어보시는,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소리 지르거나 이럴 때 사자운데 소리 지를 때 목을 안 상하게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평상시에 목 상하게 하는 발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노하우가 있구나. 말할 때부터. 네. 예. 약간, 약간 어디 가서 만약에 큰 소리를 내야 된다. 네. 그러면 약간 성악처럼 소리. 조용히 해. 약간 이렇게. 아 조용히 해. 뭐 이렇게. 그 목에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소리 지를 때 목을 긁지 않고 소리를 못 질러요. 그래서 조용히 해. 약간 이렇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크게 내야 될 때는. 아. 성악적으로. 이렇게 부르면서도 목이 안 상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군요. 네네. 야 진짜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신영숙 씨에게도 오랜 무명 생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명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얼마나 겪으신 거예요? 지금도 사실 무명 생활이에요. 아니야 아니지. 아니 제가 자꾸 또 아니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어떤 단체 생활 서울예술원 단체에서 좀 한 8년 정도 있었어가지고 예,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하고 막 무명 생활하고 막 너무 막 가난 막 돈 하나도 없고 막 이렇진 않았는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랬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우리 어떤 준수 덕분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무명 생활을 이렇게 좀 극복한 게 남자분과 함께. 네. 그 10년 전에. 저 궁금한 게 그때 그 역할이 누나 처음. 주연의 그런 역할이었던 그런 건 아닌데 그 전에도 약간 주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준수 씨가 우리 뮤지컬계에 좀 지대하게 또 영향을 끼친 것이 그 뮤지컬 모차르트 10년 전에 했던 그 뮤지컬 모차르트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3천석이거든요. 네. 3천석인데 시야 장애에서까지 팔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러니까 시야가에 안 보이는 무대가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좌석까지 그냥 순식간에 그게 다 매진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적은 그전에는 사실은 저는 경험을 못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커튼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환호 소리가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나갔었는데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너무 놀라가 소리 지르시는데 그 환호가 지금 못 지르니까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는 진짜 처음 하는 경험. 그리고 그때 그런 뮤지컬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맞아요. 예, 그때부터 또 저도 또 그때 조금 더, 저의 팬분들조차도 제가 나오지 않아도 영숙 누나의 또 팬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선순환이지 선순환.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뮤지컬 발전에 끼친 분이에요. 아, 아니에요. 벌써 업적이 이 나이에. 야.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은 이제 이름이 알려진 것 같아요. 김준수 씨 하면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 솔로 가수로 또 2010년부터 말씀하신 그 작품을 통해서 뮤지컬 배우로 인생 2막 새롭게 시작했는데 근데 아이돌 가수가 뮤지컬 배우로 성공한 경우가 당시에는 더욱 없었죠. 아니 뭐 잘 모르... 일단 옥주연 누나가 워낙 또 잘 활동을 하고 계셨고 네. 어때요? 처음 나오면서 남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보기에는 뭐 와서 별 힘든 거 없이 처음부터 그냥 뭐 수월하게 잘 했겠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때도 분명히 그 행운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주연이라는 자리를 꿰차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한데 단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자리를 어떻게 다른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쉽게 꿰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저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게 부끄럽진 않는 배우는 되자 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보다 지금은 이제 뭐 영화계 진출하고 드라마계 진출하듯이 노래를 잘하는 기존 가수분들이나 혹은 아이돌 보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뮤지컬로 넘어오는 게 뭔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제 그런 문화가 됐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무게감 예. 가수 출신이지만 뮤지컬 배우의 주연우 깨찬 그런 무게감이 좀 더 컸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도 생기고. 네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이 기회를 소중하게 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우리 뮤지컬 엑스칼리버 계기로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 다 다른 작품들에서의 이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활약상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계속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자 모차르트. 허락하는 건 의미 없어.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순 없나요 내 모습. 잘한다. 오 드라큘라. 다시 모차르트.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 레베카. 레베카. 오, 잘한다. 아 잘한. 아 진수 씨도 그렇고 영수 씨도 그렇고 정말 대단합니다. 어 레베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진짜 이런 식이에요. 정말. 지금 11시라고요. 너무 높게 올라가. 레베카. 이야 인증했다. 아 대단합니다. 이 진짜 두 분 성량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성량 지금 마음을 여러 번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김예은님. 믿고 듣는 김준수, 신영숙 배우님. 두 분에게 제일 힘든 넘버는 뭔가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하긴 있긴 있을 것 같아. 네 번 하는 공연이라도. 제일 힘든 넘버. 제일 좀 까다롭다.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떤 막 음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보다 감정적으로 연기할 때 울컥해서 더 좀 깊게 연기할 수 있는 또 제 감정이랑 더 붙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그러한 노래 넘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역을 너무 소화하기 어려서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보다는 네네. 감정 처리 네네.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매번 그냥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네. 준수 씨는? 저는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도 저는 약간 이런 슬픈 노래를 감정에 담아서 부르는 넘버들이 이제 작품마다 매 한 개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넘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의 가장 많은 걸 대변해야 되는 신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가장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넘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넘버들이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또 가장 또 다른 편으로는 또 힘들죠. 가장 어려운 넘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대 위에서 두 분 다 되게 많은 역할을 해봤을 텐데 그중에 실제 나랑 제일 비슷하다 하는 역할 있나요? 준수 씨 뭐 드라큘라? 아니요. 저는 1막에서의 그 아더의 모습이 지금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 10대 때랑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10대 때랑 가장 비슷하다. 정말 애교도 많고 밝고 했었던 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네, 그 모습은 좀 비슷하지 않나. 신영수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뮤지컬 비틀주스라는 작품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약간 긍정 전도사 같은 역할이었어요. 조금 배치미가 좀 있는 여자인데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네네. 모든 상황을 이렇게 타파하려고 하는 약간 그러한 또 영숙 누나가 이런 뭔가 여왕 이런 스타일의 연기도 센 물론 거, 센 최고지만 센 것도 최고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고 원래 센 역할. 코민 연기가 또
또 대가 그래요. 정말 대가입니다. 대가. 원래 좀 저 비틀즈스 그거를 안타깝게 보지 못했지만 커튼콜만 봤거든요. 커튼콜 영상이 돌아서 거기에서 영수는 거기서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에너지가 흥겨움이. 예, 흥겨움과 그 엄청 웃겼겠구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자, 우리가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끝나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좀 보고 계시는데 두 분 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공연은 계속 1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네, 혹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뮤지컬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엑스칼리버로 뮤지컬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니까 네, 꼭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허지웅 씨도 뵙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엑스칼리버 많이 보러 와주셔서 아주 저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네, 보러 오셔서 행복한 시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고 계시죠? 1번 엑스칼리버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뮤지컬 배우 김준수, 신영숙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